타고 일로 갔어. 어? 짱세네요. 제도죠. 아, 왜 마탄을 써가지고. 왜 마탄을 썼을까? 마탄만 안 써서도 됐는데. 아니야, 이 상태로 깰 수 있는데 아까 잠을 눌러가지고 캔슬되는 줄 알고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아, 총 다시 사면 되지. 하루 전으로 돌아가니까 총이 남아있어도. 아, 윤희는 이거 하나 올린 데 2밖에 안 들어가. 2밖에 안 들어가서 그렇구나. 청소부 멘탈에 약해. 선지국. 시뻘간 선지국 먹었습니다. 아마 게임하면서도 아마 혈흔이 많이 튈 것 같아. 이 게임 하다 보니까 선지국이 땡기더라고. 선지를 사다가 선지국을 해 먹었어. 어디 보자. 여기 우리 어제, 아, 이거 마탄을 이상하게 마탄 쓰는 바람에 에너지를 못 모아서 클리어 못했지. 나쁜에 유리 강화시키고 두 명만 고용. 훈이 엠야크님. 네, 맛있었어. 너무 저는 그 선지 좋아하거든요. 맛있죠, 선지국. 먹을 줄만 알면. 네, 근데 못 드시는 분도 계시니까. 플레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총 만들어야지. 이거 여기 좀 더 갈아넣을까요? 두 명만 더 고용해가지고. 무엇이든 바꿔드립니다. 얘를 넣으면 에너지 나오던데. 급하면 얘를 넣어도 되겠어. 빨리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를 먹어야 되는데, 먹고 이제 오늘 하루 할당량을 채워서 다음날로 넘겨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다 하면 빨리 넣는 게. 갈아 넣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좋나? 불이. 꿀. 형석이 불이. 푸네 벚꽃. 유리 참외. 제니 헌터 세르게이 해리. 이게 캐릭터들 애착이 간다. 얘들을 내가 키워주는 거니까 애착이 가네. 죽으면 멘탈이 좀 붕괴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키웠는데. 로그라이크 게임의 특징이죠. 패스. 니콜라스 형석. 0.1, 1.5, 2.5. 유리, 제이미 헌터, 세르게이, 해리, 훈, 엠약.
갑시다. 우리 예, 복지 되게 좋아요. 4대 보험 다 되고. 다만 상조가 상조가 좀 중요한데 그 상조되는 일이 발생됐을 때 좀 힘들죠. 왜냐면 시신을 거의 온전하게 찾을 수가 없거든. 잔인한 얘기지만 아니 그것 빼고는 복지는 잘 돼. 육아도 다 육아휴직도 되고 휴가도 있고 멘탈 관리도 해주도 막 이거 무슨 우리 안전팀이지만 교육팀도 있고 부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 관리는 괜찮습니다. 절제랑 정의 하나 올릴까? 절제 하나 올릴까? 오케이 갑시다. 원래 좀 어려운 직업이 복지가 좋아 항상. 우리 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직종들이 항상 페이가 높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오늘 마탄에 사서 총 얻어야 되겠는데. 어제 이건 누르는 바람에 이래를 짜증납니다. 형석이 억압. 그리고 뭐 얘는 별로 안 세더라고요. 성냥팔이 소녀. 이거 언제야? 이거 언제인지 모르겠다. 성냥팔이 소녀. 하나도 못 캤네. 얘가 본능이 좋았나? 모르겠다. 본능이 좋았나? 대머리 하지 말고 억압이 좀 높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억압 세 뭐 이 정도? 나머지는 굳이 필요 없고 나머지는 다 캐릭터 다 얻었으니까 무기도 없고. 좋다. 추운데 있다가 딱 따뜻한 차 마시면 졸려요. 겨울이라 그런지 잠이 늘었어. 어제도 일찍 잤는데 어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아침. 낮이 짧아지니까 밤이 길어지고 생활 리듬이 좀 바뀌는 것 같아. 오케이 7개. 이거 하도 안 열렸네? 뭐야 이거. 보통 나쁘네. 사수 50개. 오케이 사수 50개. 오늘은 이제 어제 거의 깨우쳤기 때문에 오늘은 무난하게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 소위 민세옥님이 큐튜브 구독하셨습니다. 민성님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아 구독하시면 알림이 가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언제 방송할지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죠. 제가 방송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유리를 하나 넣을까요? 형석이를 너무 혹사시키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 혹사시킬까? 형석이. 네, 마태 사수 잘생겼어. 근데 쓰레기야. 이 설명 읽어보니까 쓰레기던데? 저런 쓰레기가 없던데? 완전 나쁜 놈이 더만. 제이미. 되게 나쁜 놈이에요. 억압 한번 해줬으니까 딴 거 해주고. 오늘도 무사히. 아 여명이다. 아 검은 여명이다. 괜찮아. 검은 여명 별로 안 쎄. 할 수 있어. 마탄의 사수 걸렸고 또 어디 걸렸어? 복주 여기만. 오케이. 통찰. 통찰이 높음이었구나. 2레벨까지 통찰이 높음. 뚱뚱땅땅뚱뚱땅땅. 음악이 참 좋다. 맨날 느끼는 거지만 음악이 좋아.
뚱땅뚱. 어? 탈출했다. 성냥팔이 소녀 탈출. 하지만 우린 탈출 막는 방법 알죠? 터지니까 도망가면 돼요. 도망가자. 60척 카운트다운 마탄 들어갑니다. 형석이 한 번 더 넣어? 너무 많이 넣었다. 니콜라스 본능으로 넣어야겠어. 형석아 일로와! 거기 폭탄마가 온다. 소녀파리. 에이, 패닉 걸린가 봐. 사무직. 어머나! 어머나! 행복, 따뜻함, 빵! 어머나, 무섭다. 저 폭탄마 저거. 세 총 더 얻어야 되니까. 제이미. 이건 억압, 억압 한번 해도 되죠. 헌터. 오케이. 다 얻었네, 총. 안 해도 되겠네. 요거는 한 번 더. 대머리 무기 안 주고, 치사하게. 옷 주는데 옷 별로 쓰레기입니다. 안 줘도 못 먹어도 되고. 마탄 총. 오케이. 좋았어. 초장거리 저격총. 그거 끝. 여기 사무직들은 되게 불쌍한 것 같아. 쟤들은 무기 권총 하나 있긴 있는데, 잘 못 막아요. 일회용이라고? 불쌍해. 우리 그 케빈 인 더 우드 영화 보면 죽는 애들 있죠? 걔들이 사무직이지 뭐. 자, 그 영화를 보면서 난 이걸 기대를 했고, 이런 게임이 있었으면 하고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나온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케빈 인 더 우드라는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뭐 대열 하시든지 아니면은 IPTV 이런 걸로. 아니면 케이블에서도 가끔 합니다. OCN 뭐 이런 데서. 슈퍼 액션 뭐 이런 데서.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거기 크리스 햄스워스. 우리 토르로 유명한 크리스 햄스워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 여자 캐릭터들이 되게 섹시한 분들이 많이 등장하시기 때문에 네, 남성분들도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스토리가 좀 클리셰라 그러죠. 영화의 그 원래 공식 같은 걸 좀 깨트리는 게 있어가지고 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런 게임이 나와가지고 너무 좋네요. 반모였습니다. 절반. 정발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끝날 때도 얘기했지만 정발 빨리 해가지고 돈을 이런 분들이 떼돈을 버셔야 돼. 이 개발자분들이 떼돈을 버셔서 빨리 수출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일본어 영어 지원인데 뭐 스페인어라든가 독일어라든가 다른 언어도 다 지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탄 아저씨가 아주 한방 남았네. 조심해야겠다. 마탄 아저씨가 화나면은 총 쏘죠. 정의 3등급 미만 보통 나쁨일 때 그만 캘까요? 그만 캡시다. 조금만 있다가. 아직 반 모였고 여명. 아, 나 근데 캐긴 캐야 되는데. 잠깐만, 얘가 좀 많이, 누가 많이 주나? 미녀와 야수랑 그래도 징벌세가 많이 주나요? 테스. 벚꽃. 벚꽃 무덤. 입박스 12개구나, 벚꽃이. 그래, 그러면은 벚꽃이랑 징벌세랑 미녀와 야수랑 잠깐만 돌리고, 마타는 좀 이따가 돌리죠. 그리고 좀 회복을 좀 할게요. 지금 여명이 곧 터질 것 같으니까. 해리. 화상체가 불쌍한가? 관리직이 더한가? 근데 나는 사무직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무기를 제대로 지급을 안 하잖아. 무기라도 좀 지워줘야 좀 싸울 텐데. 무기 없이 싸우라고 그러면 불쌍한 것 같아. 재민이 뭐라도 저항할 거리는 줘야지.
여명 터집니다. 이거 들어가면. 언어 이해 과실. 여기 있구나. 별로 안 쓴 애잖아. 세 명을 잡자. 어, 또 3번째 죽었어, 또. 자, 이거 빨리 써야지. 이거 빼가는 거, 빼가죠. 이거 얘가 포인트. 죽여. 다 굴쳐. 총 쏘는 거 봐. 우리 특무부대, 대머리 부대. 빰빰빠밤. 일로 가야겠다. 빰빰. 대머리가 민간인보다 머리 다 있으신 분보다 세 배 셉니다. 유리 아퐁. 유리는 잠깐 요정한테 가야겠네. 아니야, 니콜라스가 더 아픈가? 아, 유리가 더 없네. 유리 조심해야겠다. 나중에 저거 엉뚱한데 내면 안 되거든요. 나비한테 잡아먹히거든요. 억압 한번 해주시고. 재민이 헌터가 잡으러 가고. 작업. 니콜라스. 아. 형석이. 수비수란 친구가 붙었네. 답답한 수비수. 얘 무슨 데미지 주나? 블랙이네, 블랙. 오케이, 끝. 자세 끝. 아, 징벌서에 나갔다. 어제 깡패사라고 불리던 징벌새가. 잠깐만요. 자, 일로. 잠깐 누가 또 홀렸는데? 잠깐만. 훈 세르게이. 훈 세르게이. 들어가면 안 돼. 오케이. 어우, 여기 입구거든. 세르게이 어디 있어? 아주 난리가 났네 지금. 쓰레기. 정신 차려. 멘탈 잡어. 오케이. 세다 세. 새가 쫓아온다. 새가 쫓아온다. 튀어. 아, 귀여운 새인데. 귀여움이 새인데 도망가야 하다니. 어, 안돼. 어머나. 누구한테 죽는 거지, 얘는? 와악! 새한테? 야, 한 번 건져도 죽어요? 너무 약하다. 너무 몸이 약하다. 이동. 아이고. 부디로 아주 콕콕 쪼네. 좋아. 본능. 억압하면 안 되지. 오늘도 무사퇴근은 글렀나? 아니야. 열 몇 개만 모으면 돼. 이거 예수님 한번 모으면 되겠네. 에리 한번 해서. 훈이 합시다, 훈이. 어씨, 집에 안 가, 얘는. 옛날에 저도 새를 한번 키운 적이 있었는데. 아,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권총으로 괜히 좋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닿지도 않는데, 새가 닿지도 않았는데, 그 귀여운 새를 보고 자살한단 말이에요? 이 귀여운 새를 보고? 뭐라, 인지 필터 때문에 따르게 보일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원래 저기 이상하게, 괴상하게 생겼을 수도 있는 거야.
빠밤. 어, 집에 안 가, 쟤는. 이상해. 업무 정리요. 잠깐만, 뭘 더 해야 될 게 있나? 어, 요거나 열까요, 정보를? 관리법, 관리법, 관리법. 마탄 됐고. 오늘은 칼퇴하네, 오랜만에. 칼퇴합시다. 잠깐만, 페널티가 있대. 탈출 객체 존재할 때 페널티가 있네? 그럼 탈출하면 안 되네. 에로비가는 깎인대요. 아, 이 새가 들어갈 때까지 그럼 난 퇴근을 못 하는 거잖아. 야근이잖아. 아이, 진짜. 새 한 마리 때문에. 옛날에 저도 이 새 앵무새 같은, 앵무새가 아니고, 그 뭐지? 카나리안가? 카나리아나 새를 키웠는데, 날아가더라고요. 청소하다가 항상 그 새장을 이렇게 딱 청소하다가 이 열어둔 틈으로 날아가 버렸는데 그 새가 이렇게 와서 몬스터가 됐을 줄이야. 참 새들은 인정사정 없는 것 같아. 다른 동물은 그나마 뭐 돌아올 수도 있잖아. 새는 날아가 버리면 돌아오진 않아. 뭔가 멘붕 옵니다. 새가 날아가면. 쟤 뭐야? 아, 새는 반격 시 즉사 공격. 난 때려야겠네. 저도 이제 고양이만 안 키워보고 거의 다 키워봤는데 야동물은 새들이 인정사정이 없어. 자유로워요. 자유로운 건 좋은데 집에 좀 갔으면 좋겠다.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언제 가냐? 얘 언제 가요, 집에? 오잉. 뭐라도 더 캘까? 다 모았네, 잠깐만. 얘나 작업할까? 아, 근데, 얘나 작업할까? 망가 집에 안 가? 지금 예, 제가 탈주하는 애들 중에서 그 괜찮은 애들만 걸렸어요. 징벌사는 안 건드리면 되고 성냥팔이 소녀 같은 경우는 피하면 되니까 그나마 괜찮아. 제압을 안 해도 되는 애들. 얘는 멀쩡한데 이 새를 보고도. 언제 가는 거야, 너 집에? 잠깐만. 패닉 상황인 직원이 정화 상태 돌아오거나 탈출 일정 시간이 경과하자 돌아왔다. 아이씨. 아, 마탄 쓰면 안 되지. 에너지 있는데. 어딨어? 없어졌다. 아, 여기 있네. 아, 야근해야 되네. 이거 다음날까지 일해야 되는 것 같은데? 12일째 새 새끼가 하나 도망가는 바람에 전 직원이 야근을 시작했다. 짜증나네. 일째 새가 아니고 무슨 뭐 부장님 새야? 부장님 새. 퇴근을 안 하셔. 새님, 우리 퇴근합시다. 퇴근한 다음에 돌아다니면 되잖아요. 새님? 그러니까 퇴근을 안 하니까 귀찮죠. 제일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6시면 칼퇴근 딱 해야 되는데 10분만 넘어도 괜찮아. 지금 짜증나는 상황인데 지금 오후 한 8시, 9시 된 것 같아요. 꼰대새 아니야, 꼰대새. 꼰대야, 빨리 퇴근해. 이씨. 칼퇴근법을 만들어서 퇴근시켜야 돼. 가, 집에 가. 부장새끼. 부장새끼네, 이거.
이 부장색 퇴근을 하나. 어, 들어가려고 하나봐. 퇴근. 퇴근. 야, 빨리 돌리자, 시간. 미안해요. 이거 있는 거 까먹었어. 하드 안 써가지고. 난 금방 퇴근할 줄 알았는데, 시간을 빨리 돌리는 수밖에 없겠네. 부장 새끼야, 빨리. 퇴근하라고. 뭐, 퇴근하는 방법이 있나? 집에 안 가시네. 부장님들은 집에 가는 거 싫어하시거든. 아씨, 또 일로 오네. 피해. 부장님과 마주치면 안 돼. 피해. 저런 부장은 되지 말아야지. 여러분도 나이가 드셔도 일찍 퇴근하세요. 아, 괜히 이거 회사 이거 잡아두면 뭐 할 건데. 됐다. 아니다. 야근하는 거 좋아하셨고. 업무 시간에 끝내지. 다음날 하던가. 아, 또 일로 오네. 또. 아, 부장님 또 일로 오시네, 또. 아이씨. 피하자, 피해. 다 모여. 직원들이 다 여기 모여있어. 아이씨, 부장 새끼. 왜 안 퇴근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씨. 직원들이 여기서 잡담을 하고 있죠. 피해서, 부장님 피해서. 내일부터 꼭 살을 뺄 거야. 끝나고 한 잔? 퇴근까지 몇 시간 남은 거지? 부장님은 왜 퇴근 안 하실까? 생각 같아서 그만두고 싶다. 일하기 너무 싫다. 부장님 오신다. 이거 잡을 수 있지 않나? 아우, 열반 퇴근 그냥 사직해? 어? 퇴근해버려, 그냥? 퇴, 부장님이다! 확 그냥 씨, 어? 사직서 내버려? 스트리는데? 야, 얘 퇴근 안 하는데, 이거? 뭐, 방법이 있나 봐요. 퇴근 안 하는. 아, 이 페널티 하나 때문에, 씨. 퇴근을 못하고 있어. 집에 가. 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뭔가 이상한데? 버그인가? 부장님 또 일로 오신다, 또. 아이씨. 일로 가. 아, 아니, 여기. 가시나? 나를 두고 가시나? 집에 안 가시나? 빨리 가시나? 아이씨, 짜증난다. 잠깐만. 일정 시간이 얼마지, 이게? 일정 시간이 경과하자. 일정 시간이 얼마야? 그래도 1 에로비면은 한 명도 신병 신입을 한 명도 고용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아, 이거 너무하네. 승진해야 되는데, 포인트 얻어야 되는데. 신병을 하나 더 넣거나 신입을. 아우 씨, 부장님 때문에. 에이씨, 종료해. 에이씨, 못 기다리겠어. 아유, 저 망할 부장 때문에. 부장새가 퇴근을 안 하네. 아이. 볼륨 또 왜 올라간 거야? 아이씨. 아로비 포인트 6.